네, 여러분 돌아왔습니다. 드디어 광군이 돌아왔습니다. 자, 울란지, 울란지에서 나온 삼각대. 여기 뭐라 되면은 플렉시블 피포드라고 적혀 있어요. 우. 이 울란지라는 회사의 U자가 여기 적혀 있고 크기는 뭐 한 40cm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걸로 몇 가지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찍는 이 비디오 리그도 지금 쓰고 있는데 비디오 리그처럼 이렇게 이것도 여기 거치 할 수 있고 요 위에 삼각대도 낄 수 있게 위에 그 뭡니까? 유니버셜 포트라 그러나? 하여튼 예. 자, 하여튼 열어볼게요.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이름이. 자, 슉 열면 여기 안에 트리포트가 들어있었는데 아이고 그렇지 요게 여기 들어있었는데 예. 이게 한번 개봉했다가 저기 한 거라서 완전한 언박싱은 아니고 한번에 얘가 들어있었습니다. 예. 자, 이게 삼각대 볼헤드. 이게 특이한 점은 여기다가 이제 그냥 이게 플레이트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슉 이렇게 풀면 이렇게 슉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또 이렇게 낄 수 있대.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돼 있어요.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. 자,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로 달아서 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펴가지고 이렇게 끼면 여기다 휴대폰을 낄 수 있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냥 일반 트리포트처럼도 쓰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도 쓸 수 있고 자 이거 볼 헤드로 이제 각도 조절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잠글 수 있는 이렇게. 하여튼 이 볼 헤드가 약간 좀 괜찮아요. 볼 헤드 울란지 M-112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 적혀 있냐 이게 수평계 삼각대를 놨을 때 수평도 잡을 수 있게 수평계가 여기 있어요. 안에 공기방울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자 그리고 자 본 삼각대로 가봅시다. 블랙시블. 자 이렇게 본 삼각대 이 화면이 이렇게 넓게도 되고 가까이도 되고 넓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. 자 이제 플렉시블 삼각대가 여기 있고 여기 위에는 볼 헤드가 여기 이렇게 꽂히게 돼 있어요. 이게 원래 세트로 기본으로 이 그림 보듯이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에 두 개서 나눠져 있을 뿐이고 그리고 이걸 따로 구입도 가능합니다. 자 그리고 볼 헤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자, 특이한 점은 이게 플렉시블 트라이포드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이게 장점이야. 네, 그렇지. 요렇게도 놓을 수 있고 문어다리. 요렇게 그렇지. 문어다리처럼 이렇게 할 수 있고 최대한 이리 벌려서 자 이렇게 보입니까?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평소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슈팅 드립처럼 사용을 해도 매우 괜찮다는 거. 그래서 휴대용으로 이거를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구입했는데 한 2년 동안 안 썼네요. 그렇게 크게 활용도가 없다면 없고 지금 이제 오늘은 쓸 일이 있어가지고 예 깠습니다. 예, 쓸 거예요. 안 써서 팔려고 하다가 너무 배경이 나오면 안 돼요. 예, 프라이버시. 자 돌아가겠습니다. 이걸로 재밌는 거 많이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